않을까 일단? 네, 맞습니다. 우리가 혈관 건강이 정말 중요한데요. 사실 모든 건강이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혈관 건강은 꼭 챙겨주셔야 되는데요. 네. 특히 고혈압은 관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중에서 음식 관리, 식생활 관리, 식사 관리 너무 중요한데요. 우리가 고혈압 관리에 있어서 짠맛을 멀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네. 예, 그다음에 제철 음식, 특히 제철 채소 접시는 중요성을 많이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네. 봄에는 다른 계절하고 다르게 제철 채소를 봄나물이란 표현을 하시죠. 네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쓴맛이 나는 쓴맛, 채소들. 네, 그것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쓴맛이라고 하는 것은 옛부터 우리가 입에 쓴 음식은 몸에 좋다.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쓴맛은 동물들이 식물을 구별할 때 독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 쓴맛을 하게 됐고요. 우리가 단맛은 당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단맛을 사용하게 돼서 우리 인간들은 쓴맛보다 단맛을 훨씬 더 좋아하지요. 그렇긴 하지만 이 쓴맛이라고 하는 성분은 우리가 우리 몸에서 쓰지 않은 성분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렇죠. 분명히 다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쓴맛이 가진 성분은 고혈압 관리, 네,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고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역할하고요. 우리가 혈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이유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혈압 관리가 좋은 쓴맛 식품인데 그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쓴바귀, 도라지, 쑥 이 삼총사를 이제 주인공으로 데리고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이 삼총사를 고르신 이유가 있으세요? 네, 이 세 가지가 봄철이 있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사실 쓴바귀와 쑥은 봄철이 제철 식품인 것을 다들 알고 계시는데요. 쑥은 5월만 돼도 억세져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꼭 챙겨 드셔야 되는 거고요. 맞아요. 도라지는 사실 1년 내내 우리가 먹을 수 있지만 이런 3월, 4월 봄에 가장 여린 맛을 가지고 있고요. 식감도 아주 좋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양과 맛을 풍부히 가지고 도라지가. 있는 식품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봉 선생님.